Thank you for clicking. It's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키입니다. 아유, 방송 한번 자르고 다시 시작한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모바일 버전이 오픈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1990년도 당시에 모바일 아니 PC 버전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계속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 솔직히 모바일 버전 언제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비싼 종류의 게임들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모바일 버전이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세팅이 안돼 있어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라이브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라이브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아마 욕부터 시작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예전에 수도 없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전략적 시뮬레이션 MMORPG 게임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왔고 정말 그 게임들을 하면서 솔직히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항상 레벨업을 했고 현질은 비록 안 했더라도 현질한 애들의 전투력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 면에서 상당히 또 빠르게 갈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이 정도 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모바일 버전 출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플레이를 진행하세요. 저는 항상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냐? 뭐 캐릭터 요런 거다 중요하잖아. 영지? 영지 뭐 그냥 그까짓 거뭐 대충 뭐 세팅되면 되는 거 아니야? 스킨? 스킨 뭐그 중요한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아카데미야. 모든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자원, 물자들을 한 번에 빠르게 조금 약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카데미 업그레이드밖에 없어요. 아카데미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기술 연구에 경제랑 전투가 있어요. 전투 같은 경우는 언제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요? 그쵸, 그쵸. 후반부에. 초반부에 전투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건 좀 약간 오버스럽고요. 그건 현질한 사람들만 전투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요. 초반에 우리들이 무과금 유저들이 제일 해야 될건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 채취나 건물 업그레이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아유 난 전투를 할 거야 하면서 전투했다가 걔 박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초반은 뭘 해라? 아카데미에다가 투자를 해라.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나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쏘리.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지금 솔직히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오픈을 했는데 아니 왜 예전? 그러니까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PC 버전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 나왔던 전략 MMORPG 이거랑 비슷한 게임을 그냥 갖다 폼에서 갖다 쓴 거야. 그냥 복사 붙여넣기에다가 조금만 수정해서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현지 시스템도 그러니까 과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야, 그리고 전투력이라는 게 솔직히 과금이 적정선에서 진행이 되면 솔직히 거의 투력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거의 비슷하니까 싸워볼 만하거든. 근데 벌써 내가 지금 시작한 지 4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4시간 됐는데 17만 정도 되는데 벌써 90만, 100만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게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호그와트 게임이야. 그냥 대놓고 고객을 무시하는 경우야. 이거는 솔직히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사행성 게임이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소소하게 즐긴다? 이런 것도 좀 약간 힘들 것 같아. 저는 지금 4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어떤 걸 해봤냐면, 예전에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던 게임에서 내가 즐겨 했던 거. 영지 이동해서, 영지를 이동해서 다른 애들 막 까고 다니는 거. 요런 거 지금 살짝 했어요. 살짝 하면서 기지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는 10레벨까지 올렸고요. 그 상태로 했는데 전투력을 애들 쓱 보니까,
100만이 다 넘어가서 아유 엄두가 안 두가 안 나. 그리고 제가 비슷하게 진행했던 게임이 아마 넷마블에서 어디 게임사랑 같이 그거에서 나온 게임이 하나 있을 거야. 그 게임이야. 한번 라이브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내가 예전에 삭제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있을 수도 있어. 있으면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나한테 어느 정도 초장은 그거야, 기분이. 근데 게임 자체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까지 현질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면 힘들어. 비둘기 이 새끼. 야, 이거 적었어, 적었어. 이거 미쳐갖고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영지도 들어왔는데? 이 새끼 도망갔네? 들어오자마자 도망갔네? 잠깐만, 나 영웅 뺏긴 거 아니지? 진짜 어이없다. 되게 빠르게 나는데? 봤죠? 내가 저렇게 했다고 우리 여러분들. 저렇게 게임 플레이를 진짜 진심 아닌 진심으로 했어, 플레이를. 그래갖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우리 유저들 뭐 장난 유저도 되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도 이 게임 말고 이거는 지금 아이온 스론이고 요거 말고 다른 게임 나왔을 때도 이런 말 했었어. 어떤 말 했었냐면, 아니 차라리 이거 나올 거면 과금 서버랑 무과금 서버를 나눠 달라고. 이게 항상 글로벌 서버로 해서 뭐 올로 해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아 정말 개떡 같아. 확실히 진짜 나는 정말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데도 아니 게임이 너무 작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우리가 뭐할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게임 잘 즐기다가 어우씨 쟤 뭐지? 그럼 한번 싸워볼까? 그 생각 마음 먹고 딱 싸우려고 하니까 전투력이 나의 10배야, 10배. 그냥 뚜까 맞아 죽는 거야. 그리고 우리 팀에 과금 안에 하나도 없잖아? 연맹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 항상, 사람들이. 근데 가끔 이제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연맹 지역, 울타리에서 모여 있다가 거기서 플레이를 즐긴단 말이야. 그래야지 지원 가기가 편해.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즐기는데, 어때? 그냥 도움도 안 돼. 우리 여러분들 지금 기껏 진짜 무과금으로 전투력 올려봤자 50만? 50만? 50만도 안될 거야. 그냥 우리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정말 유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하지 마세요. 너무 작같이 나왔어요, 게임. 그래요, 그래요. 너무 안일하게 게임이 났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킨 거예요. 만약에 진짜 괜찮게 나왔다면 그냥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도 여기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고요. 저 어디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좌표 찍어놨을 거야. 같이 하자고. 근데 아유 너무 게임이 작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접속했다가 한뭐 진짜 하루 이틀 플레이하고 나서 열받아 갖고 그럴까 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라이브 킨 거예요. 원래는 이게 게임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같이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은 됐을 것 같아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게임 플레이 재미나게 하세요. 그래도 이왕 만약에 지금 시작했다면 썰자레도 해봐. 기지 이동, 기지 띄워서 이동, 위치까지 이동해서 썰자레도 좀 해보세요. 썰자레도 해보고 털리고 나서 그때 접으세요. 그때 접어도 늦지 않을 거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